이렇게 이모랑 지금 점사를 보면서도 뭔가 뚫릴 것 같은데 안 뚫려. 그래서 지금이 딸내미한테 중요한 시기라 더 답답증이 느끼지. 거기 애기한테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내 인생이 아니고 자식 인생을 살고 있잖아. 애기 말고는 이모는 없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생년월일하고요.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이모도 이제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 첫 번째, 네. 건강 관리를 좀 하라고 그래. 금전관리도 이제 좀더잘 하셔야 될것 같아. 큰돈이라고 하면은 큰돈일 수 있고 큰돈이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어.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갈 일이 있다고 그래. 이제 본인이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 나갈 일이 있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모가 돈 관리를 좀더잘 하셔야 되고 본인 버는 돈 관리. 내가 보니까 우리 이모가 그래도 한 60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그래. 60세까지는 일을 할수 있긴 한데, 지금 그 직장에 계신 지좀 되셨어요? 근데 이동수가 있다고 그래. 직장이든 집이든, 이모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집을 한채 마련을 할수 있게 되면, 해도 좋다. 오래요? 오래. 그만큼 그게 되려나? 되고 안 되고는 이제 이모가 해야 되는 거 문제고, 이제 금전적인 거는. 이모가 얼마나 잘 모아놨으면 좀 수월하게 갈 것이고, 안 그러면 좀 힘들게 가겠죠? 이동수가 있다고 그래. 직장을 이동을 하기에는 솔직히 나이가 좀 있잖아. 그러니까 집일 가능성이 많지. 응? 저희 아이도 봐주실 수 있나요? 예, 요번에 이제 수능 치거든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는 못 가겠다. 좀 단계 낮은 학교는 가겠다. 공부는 잘해. 응? 공부는 잘하는데, 막판에 탁! 그게 없어. 한판 승부가 없다고요? 막판에 좀탁 걸리는 뭔가가 좀 있어줘야 큰 곳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뒷심이 좀 부족해. 뒷심이 좀 부족해서, 완전 상위권 말고 중짜리는 갈수 있다고 그래. 응? 중짜리는? 저희 아이는 뭐 조심해야 될건 없는가요? 근데, 애기 말고는 이모는 없어? 이모는 없냐고. 내 인생이 아니고 자식 인생을 살고 있잖아. 응? 저야 사별하고 이래저래 하고 나니까 지칠 대로 다 지친 듯하고 그냥 그렇네요. 내 인생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겠고. 내 인생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 내 인생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기는 올해는 놀러 가고 1박 2일 어디 나가고 여행 가고 이거 안 가야 돼. 올해는 학교집만 하고 살아야 돼. 저는 그러면 제가 취미생활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내 인생을 찾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이모 취미생활을 갔던, 그래도 애기 거 말고 내거 쇼핑을 하던, 여러 가지 있잖아. 이 애가 나를 평생, 내가 얘 옆에 평생 있지 않아. 그렇겠죠. 그냥 저도 제가 답답하기는 많이 답답한데. 이렇게 이모랑 지금 점사를 보면서도, 뭔가 뚫릴 것 같은데 안 뚫려. 그러니까요, 뭔가를 좀 저도 좀잘 살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참 답답하네요. 그래도 우리 이모가 여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건 아니었으니까. 우리 자식이 그래도 공부라도 잘해서, 응? 의사가 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건 아니었잖아.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제 24살까지 내가 마음을 못 놔.
아기 24살 될 때까지 이제 좀 아기가 아닌 어른이 된다고 그래. 그래서 아직 엄마의 손이 필요해. 초등학생 애들이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얘도 아직 24살까지는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하네. 그때까지는 마음 못 놓겠어, 이모가. 셋이 집안 가고 혼자 계시는 거야? 갈 마음도 뭐 크게 없고 그러네요. 사는 게 힘이 되니까 이렇게 이모는 고민이라고 하는데 뭐 자식도 고민이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다 고민이고 다 사람들마다 다 똑같지. 고민은 다 똑같은데 봤을 때 남편자만 이렇게 보내주고 뭐 그러면 별 크게 뭔가 딱히 저물까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우리 무속인을 찾는 사람에 비해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심각하지가 않다 이 말이야. 요번에 애도 이제 그렇고 해하고 겸사겸사 답답한 마음도 올해는 더 많이 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이 딸내미한테 중요한 시기라 더 답답증이 느끼지. 거기 애기한테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여태까지 고생했잖아. 혼자서 애기 키운다고 여태 고생했는데 뭐몇년더 고생한다고 해서 뭐 죽겠나? 그잖아. 그러면 좀 지나면 25 넘어가면 좀 편해질까요? 그렇지. 이제 몸도 마음도 좀 편해질까요? 그때 되면은 좀 편해지지. 이제 꽃놀이도 가고, 단풍놀이도 가고, 이제 그 정도의 여유가 생겨. 걱정도 사소하고, 고생도 사소한 거야. 남편이 일찍 가신 거는 안타깝지만은, 남편이 만약에 살아 있었어도 이모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 수가 없어. 조금만 더 하면 돼. 감사합니다. 저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년안 남았어. 저 인복도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언니, 그래가지고 남편복이 없어. 남편 남편복이 없어. 대신 자식복이 있어. 응?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인복이 있으면은 남편이 금방 죽었겠나? 내 자식은 나하고 혈육지간이지만 남편은 남이잖아. 남끼리 만나서 사는데 그 사람도 인복이지. 그만큼 내가 인복이 없고 인덕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나를 믿고 살아야 돼. 이모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강관리,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잘해야 내가 60, 70까지 살아.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놔두고 갈수 없잖아. 건강관리 잘하고 가가 성공하는 것까지 봐야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분 좀 어떤가요? 오늘 점사 3명 중에 제일 속 편하신 분? 아니, 본인은 고민이지. 이제 자식이 잘 될까도 고민이고, 뭐 직장도 뭐또더더잘 다닐 수 있을까도 고민이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 비해 셋 중에 제일 그래도 제일 평탄하신 분? 저희 남편 사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성문이 나온다니까요. 뭐 그렇지. 근데 없다잖아. 없다는데 어떡하겠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불잖아. 남편이 돌아가셨고. 감사합니다. 네.